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이렇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애 누나의 팬클럽 3기 열렬한 팬인 영찬 역을 맡은 배우 배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점에 이끌려서 작품을 선택하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는 이제 감독님 미팅을 먼저 하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서 대본도 보고 감독님이 이게 설명해 주고 아 진짜 이거 너무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감독님도 저를 또 좋게 봐주시고 해서 저는 이제 하면서 너무 재밌게 촬영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킬링 모멘트는? 안 본 눈 삽니다. 샀다고요?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로 한 번 본 다음에는 또 다시 보면은 좀 유니크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처음 본 것처럼 계속 보고 싶어요. 아, 그 정도로 네. 처음 봤을 때 그 신선한 충격을 네.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서 안 본 눈을 사고 싶다. 근데 저는 아직 저도 영화를 아직 못 봤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렌차 관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 렌차각이군요. 분명합니다. 영찬 캐릭터 정말 톡톡 튀어서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은데 영찬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 가장 신경 쓰셨어요? 일단 뭐 우리 조나단 형 비주얼에서 이렇게 우리 편 그러니까 저랑 범우랑 이제 이쪽 편인데 우리 쪽이다. 감독님이 뭐 조나단 형보다 꿀리지 않은 사람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머리 되게 많이 바꿔보고 되게 막 해봤는데. 네. 반단발 느낌으로 반달 대형 쉼표 머리인가요? 저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트 그러니까 머리 오른쪽을 보면 그냥 머리인데 네. 반쪽으로 반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캐릭터는 일단 외형적인 건 그렇게 잡고 근데 되게 영화를 보시면 제가 연기를 또 되게 절제하듯이 했어요. 오 이번에 예. 외관이 과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 감독님이랑도 그것도 뜻이 맞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우람스의 절제하는 연기 보실 수 있고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아크릴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킬링 로맨스 현장 분위기 메이커는 이 사람이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역시 감독님.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보다 텐션이 높아서 진짜 아니 그러니까 막 촬영이 좀 힘들거나 좀 약간 길어질 때도 감독님 텐션은 항상 유지하시면서 계속 현장 분위기 좋게 해주시려고 항상 노력해 주시고 아, 네. 오늘 이렇게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 영화를 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극장에서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무대 정리하고 빠르게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찬 네, 배우랑 배우가 활기차게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배일원입니다. 킬링 로맨스가 4월 10일 드디어 대개봉합니다. 저는 범우의 친한 형이자 열애발의 팬클럽 3기 영찬 역을 맡았습니다. 정말 이거 촬영할 때 너무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개봉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개봉하네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